빵빵하게 지금 차 있는 거 보이시죠? 제 노트북입니다. 서브카메라로 사용을 하고 있어. 삼각대를 3개를 가져갈 예정. 완전 간편. 선글라스가 또 안 어울리는 어울리는 모자를 찾기가 진짜 힘든데 근데 써보고 너무 잘 어울려가지고 저한테 너무 잘 어울리는 거예요. 너무 예쁘지 않아요 여러분? 여행 가면 꼭 쓰게 되는 쿠션이 몇 가지가 있어요. 이것도 봄라이트 무조건이야. 향이 진짜 너무 좋아요. 퓨전 꿀템입니다. 사이즈도 괜찮으면서 충전이 진짜 많이 되고요. 휴지 3종 세트 뭐 다이소에서 항상 쟁이고 있는 피로회복은 뭐 당연하고요. 피부에도 좋고 체지방 감소에까지 다이어트에 너무너무 효과를 봐가지고 환영합니다. 여기는 미닝 채널 미닝이에요. 마잉들 오늘은 약간 구도를 조금 편안하게 잡아봤어요. 약간 넓게? 오늘 조금 편하게 찍고 싶었달까요? 바로바로 오늘 가져온 영상이 아유 진짜 왓츠 인 마이백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정말 오랜만에 왓츠 인 마이백을 가지고 왔습니다, 여러분. 아니 제가 내일 친구들이랑 이제 워케이션 여행을 가거든요. 야무지게 가방을 싸다 보니까 요거 한번 또 보여드리면 재밌겠다 싶어서 가지고 왔어요. 방금 보셨다시피 굉장한 또 보부상이기 때문에 야무진 꿀템들 많이 보실 수가 있답니다. 그러면 얼른 한번 털어볼까요? 오늘 영상도 출발하기 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고 우선은 가방을 먼저 보여드릴 건데 이렇게 빵빵하게 지금 차 있는 거 보이시죠? 이거를 도저히 들고 보여드릴 수가 없으니까 비워올게요. 짜란, 다 비웠습니다. 어우 세상 가볍네. 이거 여러분 아세요? 재윤님이 만드신 아노에틱 가방이거든요. 이게 15인치, 16인치 노트북까지 들어가는 완전 보부상 가방이라서 제가 또 보부상으로서 이 친구 안 살 수가 없겠더라고요. 너무너무 만족해요. 우리 마이링들한테 보여주고 싶더라고. 이게 색깔이 네 가지인가 있었는데 근데 엄청 고민을 하다가 실버를 선택을 했고요. 약간 이렇게 큰 사이즈로 된 가방 중에 실버로 된 게 많이 없기도 하고 해서 색깔이 진짜 진짜 마음에 들어요. 실버다 보니까 여름에 특히 가지고 다니면 너무 예쁘겠죠. 얘는 뭐 크로스로 멜 수는 없고 이렇게 숄더백이고요. 끈도 적당히 두께가 있어서 좀 무게가 있어도 어깨가 많이 아플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그리고 가방 자체가 되게 가벼워요. 이것저것 많이 넣어야 되는데 가방 무게부터 무거워버리면 답도 없이 무거워지거든요. 그리고 앞에는 이렇게 카드를 하나 넣을 수 있는 공간이 있는데 저는 이거는 사실 잘 안 쓸 것 같기는 해요. 굳이인 것 같아서 저는 뗄 것 같고요. 이 앞에도 이제 수납 공간이 있고 뒤에도 수납 공간이 있고 자크 달린 주머니가 양쪽으로 달려 있습니다. 진짜 이거는 대박이다 싶었던 게 여기에 텀블러를 넣을 수 있는 공간이 따로 되어 있어요. 이거 너무 좋지 않아요? 요즘 텀블러 들고 다니시는 분들 진짜 많잖아요. 텀블러가 아니더라도 테이크아웃 음료를 먹었는데 여기에 잠시 이렇게 킵해두기에도 너무 좋고 작은 우산 같은 거 있죠? 그거를 여기에 딱 넣기에도 너무 괜찮더라고요. 저는 오늘 삼각대를 좀 여러 개를 챙겨갈 거라서 여기에다가 제가 지금 삼각대 두 개를 넣어놨거든요. 재질도 되게 탄탄해가지고 꽤 오래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여기 안에 들어있었던 친구들을 하나하나 보여드릴게요. 짜잔! 제 노트북입니다. 14인치 노트북인데 파우치에 들어있는 거거든요. 요거 한번 들어가는 거 보여드릴게요. 요렇게 쏙 들어갔어요. 꽤 부피감이 있는 파우치에 14인치 노트북을 넣었는데도 이렇게 잘 들어갑니다. 파우치도 제가 완전 추천을 하고 싶어서 보여드리자면 우선 디자인이 너무 예쁘지 않습니까? 사실 노트북 파우치 예쁘면 장땡 아니야? 자극대가 조금 있기는 했는데 요거를 본 이후로 다른 노트북 파우치가 눈에 들어오지 않아서 이걸 구매할 수밖에 없었어요. 버터 컬러 요걸로 구매를 했고요. 이게 색깔이 진짜 많아서 엄청 고민을 했는데 잘 산 것 같아요. 색깔 너무 예뻐. 그쵸? 얘가 그리고 13인치용으로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좀 넉넉하게 나와서 14인치 노트북도 이렇게 쏙 들어가고요. 다리가 넉넉한 편이라 마우스 하나 정도는 또 들어가더라고요. 저는 맥북 프로고요. 최근에 출시한 M3 프로를 쓰고 있어요. 제가 노트북이 고장났었잖아요? 아시는 분들은 아시죠? 강제로 구매를 했다. 이 맥북이 M3 프로가 출시를 했을 때 블랙 컬러도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블랙 컬러를 대부분 많이 구매를 하시는 것 같던데 애플의 근본은 실버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고 개인적으로 또 블랙 컬러를 좋아하지 않아가지고 실버로 샀는데 완전 만족하고 있어요. 그리고 카메라 브이로그를 찍을지 안 찍을지 아직 좀 결정을 안 했거든요. 그래서 혹시 브이로그를 찍을까 싶어서 우선은 카메라를 챙겨가려고 해요. 제가 쓰는 브이로그용 카메라는 G7X Mark II고요. 진짜 예전에 구매를 했는데 너무너무 잘 사용 하고 있어요. 그리고 얘는 제가 쇼츠를 시작한 이후로 서브 카메라로 사용을 하고 있어서 대부분의 쇼츠는 이걸로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 지금
안 다쳐요. 한번 떨어뜨렸더니 얘가 다치지를 않더라고요. 근데 사용하는데 큰 지장은 없어서 뭐 따로 고치지는 않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어쩌다 보니까 삼각대를 3개를 가져갈 예정인데요. 요거는 제가 최근에 산 거예요. 사실 최근도 아니고 어제 샀어요. 아니 친구가 쓰는 삼각대가 너무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정보를 물어봐가지고 따라서 사봤어요. 근데 너무 괜찮은 것 같아. 우선 이렇게 크잖아요. 근데 생각보다 무게가 나가지가 않거든요. 그리고 얘가 155cm까지인가 엄청 길게 늘어나요. 보세요. 엄청나죠? 지금 바닥에 놓으면은 어머 안 보여. 근데 얘가 이렇게 놨을 때 엄청 튼튼한 게 느껴져가지고 삼각대 이렇게 길게 늘리는 거 사도 너무 힘이 없어서 최대 길이보다는 항상 좀 짧게 두고 찍을 수밖에 없는 거 뭔지 아시죠? 얘는 진짜 진짜 튼튼해요. 그래서 사진이나 영상 찍기에 너무 괜찮을 것 같은 거야. 완전 만족. 아 그리고 이거 맥세이프 삼각대예요. 맥세이프 스티커를 제 케이스에 붙여놨거든요. 이렇게 촥 붙습니다. 완전 간편. 너무 괜찮죠? 여기에 리모컨도 있어요. 블루투스 리모컨. 제가 여행 가가지고 야무지게 써보겠습니다. 나머지 사실 요거는 그냥 우리가 많이 보던 그런 삼각대 뭔지 아시죠? 1m 정도 뽑히나? 테이블 위에서 쓰기에 딱 좋은 사이즈기는 해요. 이거는 이제 카메라를 꽂을 수도 없고 테이블에 올려놓고 쓰기에는 좀 부피가 크거든요. 그래서 요것도 이제 챙겨가려고요. 요거는 좀 추천하고 싶은 친구인데 완전 컴팩트한 삼각대예요. 딱 보기만 해도 엄청 짧죠? 이게 마운트가 연결되어 있어서 그런 건데 진짜 요만하거든요. 부피도 되게 작고 길이가 또 나름 요 정도 늘어납니다. 아직 프로 유튜버가 되기는 글렀는지 좀 부피가 있는 생각대를 사용하면은 약간 부끄러울 때가 많더라고요. 그렇기도 하고 막 테이블에 뭐가 막 많은데 그 위에 이거 삼각대를 또 올려놓자니 올려놓는 부피가 좀 거슬릴 때가 되게 많았거든요. 얘는 짜끄맣다 보니까 딱 간편하게 올려놓고 사용하기에 너무 괜찮더라고요. 맥세이프 마운트도 따로 팔더라고요. 그래서 그걸로 갈아 끼워서 앞으로는 그걸로 사용을 하게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선글라스! 제가 이번에 베트남 여행 갈 때 면세에서 구매를 한 선글라스거든요. 제가 진짜 선글라스가 또 안 어울리는 사람이에요. 여백도 많고 얼굴형 때문에 근데 써보고 너무 잘 어울려가지고 바로 구매했잖아요. 이렇게 생긴 선글라스입니다. 어때요 여러분? 괜찮아요? 제가 진짜 선글라스가 안 어울린답니다, 이렇게. 이게 그나마 좀 잘 어울리는 선글라스여가지고. 그리고 제가 또 블랙이 안 어울리기도 하고 별로 안 좋아하다 보니까 이게 카키색 컬러인데 실제로 봤을 때는 카키빛 나는 고동색 이런 거거든요? 검은색보다 훨씬 낫더라고요. 역시 난 웜톤이니까. 이거 보여드린 김에 안경도 보여드릴게요. 딱 저한테 진짜 잘 어울리는 프레임. 색깔이 되게 밝은 핑크 테잖아요. 선생님들 저 또 봄라이트잖아요. 굉장히 잘 어울려요. 프레임도 좀 큰 편이라서 더 잘 어울리고 안경 코 부분이 조금 투박하죠. 벌레가 왜 자꾸 밖에 있는 거야. 지금 좀 벌레 예민하거든요. 어제 바퀴벌레 나와가지고 집에서. 이게 제가 안경 코 받침을 바꾼 거예요. 안경 자국이 진짜 너무 심한 거예요. 스킨케어나 이런 거 찍을 때 이 자국이 너무 티가 나고 자국이 덜 남는 코 받침을 알아봐가지고 그걸로 교체를 했는데 확실히 덜 남아요. 조금 썼을 때 모양이 못생기긴 했지만 지금 못생긴 게 중요해? 어차피 안경 쓰면 못생겨진단 말이야. 코 부분이 좀 아플 때도 있었단 말이에요. 약간 자극이 가가지고. 근데 그것도 덜하고 너무 편안하더라고요. 저처럼 이렇게 안경 자국 신경 쓰이시는 분들 이거 완전 강추입니다. 앞이 아 너무 어지러워.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리고 보조배터리 필수죠, 필수. 요즘에 약간 짜끄만한 보조배터리 많이 쓰시던데 그거보다는 약간 충전이 많이 되는 게 더 좋다라는 주의여가지고 저는 이거 완전 만족. 사이즈도 괜찮으면서 충전이 진짜 많이 되고요. 그리고 여기 버튼을 누르면 그 몇 퍼센트가 지금 남았는지가 떠요. 이게 너무 편해. 지갑 보여드립니다. 이거 최근에 바꾼 거거든요. 선물 받았어요. 너무 예쁘지 않아요, 여러분? 이렇게 카드 지갑이에요. 디올 신상입니다. 미니백을 진짜 많이 들고 다니다 보니까 작은 카드 지갑이 필요하더라고요. 컬러도 정말 부드러운 약간 애쉬빛 베이지 컬러에다가 요 마크의 진주 요 포인트가 아주 좋아요. 되게 많이 들어가죠. 하나하나 다 분리가 되어 있어서 이게 진짜 편하더라고요. 그리고 에어팟. 에어팟 케이스예요. 고리가 달려있어가지고 키링처럼 가방에 달고 다니기도 하고요. 원래는 이렇게 씌우는 에어팟 케이스를 많이 썼었는데 그게 조금 귀찮더라고요. 접착력이 떨어지면 자꾸 벗겨지는 것도 너무 귀찮고 해서 그리고 워낙 이걸 쓴 지 오래됐어요. 워낙 오래됐다 보니까 편하게 들고 다니고 있습니다. 근데 이마저도 미니백일 때는 얘가 너무 부피가 크기 때문에 그냥 생으로 들고 다녀요.
그리고 이쯤에서 파우치를 살짝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요거는 3CE에서 받은 파우치거든요? 제 파우치가 따로 있는데 저번에 부산 여행 갔을 때 잃어버렸어요. 나름 근데 예쁘지 않습니까? 쿠션은 바닐라 코 쿠션 가져갑니다. 요거 뭐 이제 말 그만해도 될 정도로 영업 너무 많이 했었죠. 지속력이 진짜 좋기 때문에 제가 여행 가면 꼭 쓰게 되는 쿠션이 몇 가지가 있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요거예요. 건성이 여름에 쓰기 좋은 쿠션이기 때문에 요거를 가져갑니다. 지속력도 좋고 밀착력도 좋고 피부 표현도 예쁘고 내가 너무 좋아하잖아. 립을 제가 뭐를 바를지 뭐 정하진 않았거든요? 그래서 요즘에 잘 쓰는 그리고 가져갈 것 같은 후보인 립을 좀 가지고 와봤어요. 우선 립펜슬은 하나만 가져갈 건데 클리오 벨벳 립펜슬. 여러분 요거 제가 아까 그 파우치 잃어버렸다고 했었잖아요. 거기에 들어가 있었던 친구거든요? 제가 립펜슬이 굉장히 많은데 재구매를 했다는 건 뭡니까? 너무너무 잘 쓰고 있는 템이라는 거죠. 제가 조금 욕심을 내가지고 6개나 가지고 왔거든요? 글로스 두 개를 먼저 보여드릴게요. 이건 매드피치 글로스고 물먹피치 컬러입니다. 봄라이트는 진짜 무조건 있어야 될 템 아니야? 여러분 색깔 너무 예쁘죠? 완전 물먹은 복숭아 그 잡채 아니야? 그리고 요거는 제가 좀 화장을 연하게 할 때나 쨍얼일 때 좀 자주 사용을 하고 쨍한 립을 썼을 때 약간 채도를 낮추고 싶을 때 요거를 진짜 자주 쓰거든요. 요것만 단독으로 쓰기에는 저한테는 조금 부족해서 훨씬 더 이게 부드러운 컬러라는 게 보이시죠? 요것도 봄라이트 무조건이야. 제가 진짜 자주 사용하는 글로스입니다. 페리페라 오버블러 틴트 코랄랄라. 이것도 데일리로 진짜 자주 쓰는 컬러거든요. 오버블러 틴트 진짜 좋아해요. 매트 틴트를 자주 쓰는 편은 아니기는 한데 쓰게 된다면 진짜 손이 많이 가는 틴트. 카메라 보면서 하니까 좀 쉽지 않은데? 블렌딩도 되게 잘 되고 완전 화사한 봄웜한테 찰떡일 수밖에 없는 피치빛 한 방울 들어간 코랄 컬러. 피치 코랄 느낌? 클리오 크리스탈 글램 틴트 그루밍 피치 58? 최근에 산 건데 이거 여러분 너무 예뻐요. 벌써 존예로움이 느껴진다. 딱 봄라이트 컬러. 이거를 왜 추천하냐면 부드러우면서 살짝 차분한 느낌을 내고 싶을 때가 있단 말이지? 근데 베이지류의 그런 컬러들을 쓰다 보면 한 끗 차이로 애매하게 칙칙해가지고 안 쓰게 되는 컬러들도 있고요. 또 너무 누디해져서 아 얘는 립 베이스로 써야겠다 싶은 친구들이 있단 말이죠. 이 컬러가 딱 그래요. 부드러우면서 살짝 차분하면서 분위기도 느껴지는 살구 베이지 컬러거든요. 단독으로 썼을 때도 너무 예뻐가지고 오늘 그거를 바르고 안쪽에는 좀 다른 걸 바르기는 했는데 오늘 제가 여기다가 뭘 발랐냐. 바닐라코 레비슈. 진짜 핑잘봄들은 꼭 사줬으면 좋겠는 코랄 한 방울 들어가 있는 핑크 컬러거든요. 한창 유행했던 토끼혀 립? 완전 그런 컬러거든요. 러블리 핑크 코랄. 되게 가볍고 편하게 쓰기에 좋은 틴트예요. 글로우 틴트 특유의 칙칙해지는 그런 느낌도 굉장히 덜한 편이라서 요거는 제가 최근 영상에서 보여드렸던 틴트죠? 여기에 발랐는데 오늘 가져온 립 중에서 가장 쨍한 컬러. 본부한테 더 추천하고 싶은 컬러기는 하거든요? 카메라에서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네. 좀 쨍한 느낌이 덜해 보이기는 하는데 요거는 아무래도 여행이다 보니까 지속력을 위해서 이 틴트를 아마 챙겨가지 않을까 싶어요. 얘가 착색력이나 발색력 이런 게 진짜 좋아가지고 지속력이 되게 좋거든요? 약간 물놀이 할 때도 쓰기 좋고 립펜슬도 보여드려야 되나? 짠! 립펜슬까지. 너무 냅다 손을 뻗는 게 아닐까 싶긴 한데 알아서 봐주세요, 여러분들. 그리고 립밤. 헤브블루 립밤이거든요? 엄청 무겁거나 끈적이지는 않으면서 보습감이 좋은 립밤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 번 말했지만 입술이 진짜 건조해가지고 저는 완전 보습감이 짱짱한 진짜 무거운 립밤들을 사용을 하는 편인데 지금 저한테 딱 적당한 정도인 것 같아요. 프렌즈 아이드로 요거 항상 제가 갖고 다니는 친구예요. 시원하고 화한 거를 진짜 좋아합니다. 요거는 속눈썹 영양제. 제가 지금 속눈썹 펌을 한 상태거든요. 그래서 수시로 속눈썹 영양제를 발라주고 있기 때문에 제가 다른 영양제들도 몇 번 사용을 해보기는 했는데 많이는 아니지만 발랐을 때 눈에 들어가면 너무 따가웠던 제품들도 있었고 한 번은 다래끼가 났던 적도 있어요. 얘가 순하기도 하고 효과도 좋아가지고 다른 거 썼다가 또 혹시나 다래끼나 이런 게 나지 않을까 싶어서 도전을 못 해보는 것도 있고요. 지금 좀 싸늘하거든요. 마이크가 꺼졌던 것 같기도 한... 요거는 향수예요. 멜팅 피 아이마이미 마인이라는 향수고요. 제가 친한 언니가 하고 있는 브랜드인데 향이 진짜 너무 좋아요. 완전 향 맛집이라서 예전에 랜덤박스 구매를 했었는데 거기에 같이 딸려왔던 친구입니다. 안 그래도 제가 이 향을 갖고 싶었었거든요. 근데 딱 이 향이 온 거예요. 사이즈도 갖고 다니기에 너무 딱이죠. 살짝 달달하면서 상
상큼하면서도 청량한 향이 싹 나거든요? 그러다가 은은한 풀향 같은 것도 살짝씩 올라오고요. 그리고 맡았을 때 포근한 느낌까지 있어가지고 사계절 내내 써도 전혀 상관이 없을 것 같고 완전 이거 수정 꿀템입니다. 이거 제가 쇼츠로 조만간 아마 보여드리기는 할 건데 공병에다가 다이소에서 판매하는 면봉을 넣은 거거든요? 근데 이 면봉을 토너에다가 적셔가지고 보관을 하는 거예요. 일반적인 면봉 사이즈보다 훨씬 크거든요? 되게 부드러운 소재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걸 토너에 적시면 수정할 때 베이스 닦아내기에 완전 꿀입니다. 패드를 따로 챙겨 다닐 때 불편함이 좀 국소 부위, 좀 좁은 범위를 하기가 어려웠다는 건데 이거는 면봉이다 보니까 이렇게 좁은 범위도 하기가 좋고 두꺼운 면봉이라서 좀 더 넓게 이렇게 베이스를 닦아내기에 완전 좋아가지고 제가 여행 갔을 때 이거 챙겨갔는데 친구가 써보더니 진짜 너무 좋다고 완전 꿀템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이 파우치에 있는 것들 휴지 3종 세트 보여드려야겠다. 우선 포켓 미니 티슈 이거는 다이소에서 항상 쟁이고 있는 제품 중에 하나예요. 여행 아니더라도 하나씩 이렇게 꼭 들고 다니고 있고요. 되게 사이즈가 컴팩트하죠? 뜯어가지고 쓰기에도 되게 편하고 이것도 다이소에서 자주 쟁이는 템인데 휴대용 물티슈 딱 10매짜리거든요? 얇아가지고 가방에 쏙 넣어가지고 다니기에 진짜 편하더라고요. 그리고 이거는 혹시나 더울까봐 날씨가 동남아에서 되게 잘 썼던 건데 사라사라 티슈인가? 그거거든요? 이렇게 닦으면은 좀 보송해지면서 시원한 그런 티슈 땀 많이 날 때 이거 쓰면 진짜 극락이거든요. 그리고 짜란 가글이에요. 테라브레스 마일드 민트 가글 제가 진짜 좋아하잖아요. 영상에서도 많이 추천을 해드렸었는데 파우치 형태라고 해야 되나요? 어쨌든 이렇게 나온 거예요. 또 뭐 여행 다니고 하다 보면은 양치하기에 쉽지가 않아요. 또 입은 텁텁해가지고 양치가 땡길 때 이런 거 하나씩 써주면 너무 좋거든. 자극적이지 않으면서 개운하게 만들어져서 제가 정말 좋아요. 입 안쪽이 아프지가 않아. 제가 요즘에 진짜 진짜 잘 먹고 있는 포뮬라인 제품이에요. 요게 이제 생긴 게 요즘에 뭐 많이 보이는 오쏘밀이나 이런 거랑 되게 비슷하게 생겼잖아요. 뭐 당연히 멀티 비타민이나 뭐 그런 미네랄? 몸에 좋은 것들? 그런 것들 다 들어가 있어서 피로회복은 뭐 당연하고요. 여기에 히알루론산이랑 카테킨이 들어가 있어가지고 피부에도 좋고 체지방 감소에까지 도움을 주는 템이에요. 진짜 꿀템이죠, 여러분. 제가 이거를 요즘에 진짜 꾸준히 먹고 있거든요. 여행 갈 때도 꼭 챙겨갔어. 피부에 그런 속건조 있죠? 그런 게 또 줄어가지고 하나 먹어야겠다. 알약이 3개 들어가 있거든요. 약간 음료수 같은 느낌이야. 되게 상큼하기도 하고 딱 알약이랑 같이 먹었을 때 호로록 잘 넘어가는 그런 제형. 그리고 트루아렉스 다이어트 프로바이오틱스 계속 챙겨 먹고 있는 친구예요. 제가 이거 진짜 다이어트에 너무너무 효과를 봐가지고 얘 먹으면 소화도 잘 되고 몸무게나 체지방이 달라지는 거를 실제로 경험을 한 사람이기 때문에 왕추천템이거든요. 유산균이라 또 몸에도 좋잖아. 애플워치도 챙겨야죠. 저는 이거 SE 6인가? 어쨌든 너무 만족합니다. 구매에 절대 후회가 없어. 이것도 선물 받은 거긴 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모자입니다. 아무래도 마지막 날에 집에 갈 때는 너무 편하게 오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물놀이 하다 보면은 또 모자를 쓰게 되는 일이 많을 것 같아서 사실 제가 선글라스도 얘기를 했지만 모자도 진짜 안 어울리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평소에 모자를 정말 잘 안 쓰고 저랑 어울리는 모자를 찾기가 진짜 힘든데 편집샵에 갔다가 우연히 이 모자를 써봤는데 저한테 너무 잘 어울리는 거예요. 바로 겟됐잖아요. 그래서 제가 저처럼 모자가 안 어울리시는 분들이 쓰시면 예쁜 모자? 이런 거를 좀 리뷰해보면 좋겠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모자들을 몇 개 더 사놨어요. 느낌만 보십시오. 요런 느낌? 진짜 그나마 잘 어울리는 모자예요. 색깔도 너무 예쁘지 않아요? 회색이랑 베이지 그 사이에 있는 되게 오묘한 컬러거든요? 여기에 잔뜩 들어있던 짐들을 다 털었습니다. 오늘도 재밌게 봐주셨나요? 마이님들? 오랜만에 또 왓츠 인 마이 백을 편하게 이렇게 찍다 보니까 아주 신이 나더라고요. 오늘 영상도 보러 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그럼 우리 오늘도 안녕!